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좀 비교적 크게 반등을 했는데 낙폭과에 대한 인식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일단 글로벌 주식 시장은 일단 트럼프 때문에 빠졌고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8월 1일 날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환율 조작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어제 환율 조작국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위안화거든요. 이게 중국의 인민은행은 그에 대해서 통화 안정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면서 위안화가 안정을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미국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라고 지금 다가서고 있는 거고 이거를 또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매물이 쏟아지죠. 왜 그러냐면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수출해가 됐고 물론 이제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커들러 백악관 국경제위원장이 한마디 합니다. 9월 초에 있을 무역협상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9월 1일 날 추가 관세 일정 뭐 미뤄질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그걸 또 미룬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반등을 줬던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 특히 이제 금융 섹터들이 올라가기 직전만 하더라도 거의 보합 마이너스 뭐 이랬었는데 이쪽이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납부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됐고요. 그 결과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애플 뭐 이쪽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코어버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동반해서 같이 반응을 주고 그러니까 뭐 이쪽 그 약품 판매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일부 이제 뭐 합의 금액 자체가 지금 소송 중인데 그 합의 금액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요인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를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많이 빠졌나? 라고 봤을 때 일간으로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게요.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가팔랐다 뭐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이제 반등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절대적인 그 수치가 뭐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게 경기선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회하기보다는 보통 그걸 찍고 이제 반등을 주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기술적으로도 반등의 시기가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 찍고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왔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 뭐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제 있었던 이제 중국의 조치부터 중국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뭐 파급 효과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뭐 환율 조작국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년 동안 일단 미국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또 없어요.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이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시정 조치가 안 되면 1년 후에 대통령령으로 이거를
몇 가지 안이 있거든요. 네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그 미국 정부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좀 부담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필요 없이 그냥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잘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쪽에 조달 쪽에 관련돼 가지고 막는 거 뭐 이런 것들 빼놓고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당장 그리고 또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문제로 확산이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의 분석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총기 사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 미국 뉴스는 온통 인종 문제 또 총기 사고 이걸로 지금 뉴스가 도배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한테 불리한 뉴스란 말이에요. 이걸 덮기 위해서 뉴스를 덮기 위해서 치고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나는 음모론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냥 음모론이고요. 실적으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을 했잖아요. 계속 하고 그 있죠. 여성 의원 4 명에 대해서 너희네로 가라고. 네. 아니 뭐 저기 저 때도 저 그 처음에 당선될 때도. 근데 이제 이번 건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좀 격화되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서면서 또 한편 이제 기록 다 있고 뭐 없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뭐 여타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일부 그 텍사스나 이런 데서 총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종주의자들의 이제 행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 될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럽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선거 자체는 결국은 그거예요. 경제인데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농산물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특히 관세 발효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직업군이 농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농민들 중에 40%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그중에 대부분이 다 파산 신청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한 100억 이상의 지원을 해주겠다. 조만간에 또 하겠다. 막 이런 식의. 계속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관세 발효를 통해서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으로 만약에 자금이 트럼프 말대로 들어가게 되면 달러 강세 요인. 달러 강세가 되면 위안화 당연히 약세를 보이는 거고. 이게 경제를 자기네들도 알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막 지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인데 시장은 또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그 통화안정채권 발표를 하면서 위안화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에 위안화 쪽에서 실적으로 달러 대비 0.6% 정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오늘 뭐 위안화 또 평가 절하라든지 뭐 절상 이런 코멘트에 의해서 또 시장이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낙폭과에 대해 따른 반발 매수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본격화될 수는 없고요. 내일 정도 선물 그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그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 달에는 그 MSCI 지수 편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5월 달에 보면 그 외국인 비차익 매매가 1조 9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1조 9천억이 나왔고 그 중에 반절 정도 한 1조 정도가 마지막 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주에 나왔고 그 중에 거의 한 7, 8천억 정도가 그날 당일을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별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하는 흐름 자체가 외국인의 매매가 매도가 시적으로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일부 매물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대체적으로 모든 매물은 아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매도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매도는 커머스콜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뒤로 밀었다는 발언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고
그 후면에는 위안화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잠시 뒤에도 살펴드리겠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현재 옵션 쪽의 포지션은 풋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떨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지금 잡병인데 잠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